안녕하세요. 사진삼촌 주작가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제 그러니까 기술 고문으로 있는 119 사진병원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해볼게요. 그 소개에 앞서서 자 지금 이제 이 영상을 보는 20살이 안 되신 분들께 퀴즈를 내보겠습니다. 혹시 이게 뭔지 아실까요? 손바닥만한 이 벽돌같이 생긴 이게 뭔지 아세요? 어느 정도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어이구 당연히 비디오 테이프 아니냐라고 얘기하실 거예요. 맞습니다. 비디오 테이프라는 겁니다. 지금으로 생각하면은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그 마이크로 SD 카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크기는 지금 마이크로 SD 카드는 여기 새끼손톱만한데 이건 어마어마하게 크죠. 기술 발전이 엄청나죠. 오늘은 이제 비디오 테이프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이 비디오 테이프에 담겨져 있는 아날로그 영상을 디지털 파일로 변환 작업을 하고 있어요. 119 사진병원에서. 그래서 비디오 테이프를 택배로 보내주시면, 이렇게 USB 안에다가 디지털 영상, 아무 플레이어로 볼수 있는, 집에서 편하게 볼수 있는, 그리고 심지어 스마트폰에다가 젠더를 끼시고 이렇게 장착을 하시면, 스마트폰에서도 시청할 수 있도록 이렇게 디지털 파일로 작업을 해드리고요. 그리고 이렇게 소장용 DVD도 제공을 해드립니다. 비디오 테이프로 보관하나, DVD로 보관하나, 어차피 보관은 같은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닙니다. 이 비디오 테이프 같은 경우는 그 보관 수명이 굉장히 길어요. 굉장히 길지만 보관하는 환경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 있는 비디오 테이프들은 김치가 아니에요. 와인이 아닙니다. 오래 보관하면 보관할수록 뭐 화질이 더 좋아진다라든지 뭐가 개선되는 게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오래 보관하면서 손상에 대한 그런 위험 부담만 커질 뿐이에요.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은 119 사진병원에 이제 도착하는 비디오 테이프 10개 중에 3개는 곰팡이가 껴서 들어와요. 그도 그럴 것이 집에서는 이렇게 케이스 같은 데 담아둔 상태, 이렇게 책꽂이 같은 데나 이렇게 꽂아서 보관을 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1년에 한 번도 꺼내보지 않아요. 1년이 뭐예요? 뭐 5년에, 10년에 한 번도 이거를 꺼내서 보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 안에 곰팡이가 가득가득하고 사가 들어가고 있는 거를 모르고 계세요. 여기서 하나 또 물어볼게요.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 집에 되게 이 비디오 테이프를 넣어서 볼수 있는 그 비디오 테이프 그 뭐죠? 이제 용어도 까먹었는데 그 플레이어를 혹시 가지고 계신가요? 저희 집은 없는지 벌써 수십 년이 넘었습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예전엔 다 있었어요. 그때 이렇게 둥그런 TV 위에 이렇게 비디오 테이프 넣는 그런 일체형 텔레비전도 있을 정도로 이게 이제 대표적이고 대중적인 그 뭐랄까 저장 매체, 이제 실행 매체, 보관 매체였는데, 지금은 세월이 요거 보면 1991년도에 녹화한 거거든요. 요것도 91년도고. 그러면 30년 전이에요. 30년. 이게 벌써 30년이나 됐습니다. 세월이 참 빠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비디오 테이프를 보관을 이제 곰팡이가 생길 정도로 보관을 못 하시는 분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적정한 습도를 조절하는 곳에서 안전하게 보관한다고 하더라도 오래 보관하면 보관할수록 뭐가 개선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보관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제 뭐 이거 플레이어가 없으니까 볼 수가 없어요. 그냥 이거 시청해서 볼수 있는 플레이어 자체가 없고, 그렇다고 영상 한번 보자고 뭐 골동품 가게 가가지고 그런 비디오 플레이어를 구입해서 올 수도 없는 거고요. 구입하고 싶어도 이제는 구입할 수 있는 곳도 많이 없고요. 그래서 이렇게 아날로그 영상을 디지털로 변환해 놓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USB에다가 담아드리고, 그리고 소장용 DVD로도 제작을 해드리고요. 그리고 영상 안에 있는 내용을 기반으로
이제 고의열이면 고의열에 맞는 그리고 어느 분께서 몇 날 며칠 어디서 진행하셨는지까지 이렇게 DVD로 다 이제 보관용 DVD로 제작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요즘은 DVD 플레이어도 많이 없어졌죠. 많이 없어졌기 때문에 가장 메인은 바로 USB입니다. 그럼 USB는 영상을 가지고 유튜브에 올리셔도 되고 뭐 클라우드에다 올리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언제든지 편안하게 보고 싶을 때 볼 수가 있게 되겠죠. 아, 오늘 이렇게 기본적인 설명 드려봤고요. 이 비디오 테이프를 전혀 모르시는 분들께 조금 사정을 좀 달아볼게요. 이 비디오 테이프는요, 재미난 게 뭐냐면 우리 지금 핸드폰, 스마트폰 카메라도 그 설정에 들어가면 그 화질을 조절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고화질로 찍을 수 있고 중화질, 저화질 이렇게 설정할 수가 있고 사진 파일 크기도 조절할 수 있는데 이 비디오 테이프도 그게 가능했었어요. 그래서 이 똑같은 이 길이에 잘 보면은 얘는 이 테이프 길이 자체가 조금 바뀌어요. 이 시커먼 내용, 이 까만 부분이 이제 저장할 수 있는 테이프 길이거든요. 이렇게 좁은 애들은 조금밖에 녹화가 안 되고 이렇게 넓은 테이프는 많이 녹화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넓은 길이 말고 안에 그 비디오 카메라, 옛날에 이따만 했어요. 이만한 카메라를 찍을 때 거기에 설정을 선택을 해서 저화질로 찍게 되면 테이프를 천천히 녹화하면서 더 긴 시간을 찍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1시간 테이프 가지고도 2시간을 찍고 막 그렇게 할 수가 있었죠. 옛날 추억입니다. 그리고 이제 비디오 테이프 대여점이라는 게 있었어요. 지금은 이제 넷플릭스라든지 뭐 유튜브라 이제 아니면 케이블 방송 그 이런 거 있잖아요. BTV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데서 보게 되는데 옛날에는 이제 슈퍼 있듯이 비디오 테이프가 가가지고 이 테이프를 빌려 왔었어요. 그래서 유명한 영화는 이런 비디오 그 예를 들어서 뭐 터미네이터다 그러면 터미네이터 2 비디오 테이프가 탁탁탁탁 해서 이렇게 막 꽂혀져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테이프가 하나 꽂혀져 있으면은 옛날 영화 재미없는 거고 이게 막 7개, 8개, 막 10개 꽂혀져 있다 그러면은 막 인기가 막 핫한 막 최고라는 거죠. 근데 그 10개 막 있는 것도 막 대기하고 그랬었어요. 아니면 막 금방 다 가져가가지고 테이프도 딱 꽂아놨을 때 요걸 이렇게 뒤집어서 글자 거꾸로 꽂아놓으면 요거는 빈통인 거예요. 이렇게 있다 그러면은 빨리 꺼내가지고 안에 테이프 다 열어보고 오예 하고서는 그 이제 비디오 대여점 가서 뭐 2박 3일 내 얼마 이런 식으로 빌려와서 봤죠. 그런 기억이 좀 새록새록 나네요. 가끔 낚여요. 거꾸로 이게 똑바로 돼 있어요. 딱 꺼내보면 가벼워. 그럼 없는 거예요. 그럼 이제 뒤집어서 딱 꽂아놓죠 다시. 그런 때가 있었는데 뭐 옛날 왕년의 그 추억팔이 얘기는 여기서 종료하고요. 네이버에서 119 사진병원이라고 검색하시면 블로그가 나오고요. 블로그에서 이렇게 비디오 테이프를 USB 안에다가 그 아날로그 영상을 디지털 파일로 변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이버 119 사진병원에다가 작업 신청해 주시면 좋은 추억을 더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